제가 받은 첫 번째 문제는요, 고1 수 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고요. 고1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단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의 동점 P에 대해서 BP의 중점을 Q라고 하고 P랑 Q라는 점에서 변 BC랑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AC랑 만나는 점을 각각 SR이라고 했을 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. 제가 잡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삼각형의 닮음인데요. 네. 이효재 선생님. 네. 삼각형 닮음 어떤 게 있죠? SAC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잡은 건 닮음비가 m 대 n인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는 양상준 선생님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되죠? m 대 n입니다. 네.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?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? n3제곱 대 n4제곱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잡은 체크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미지수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미지수를 저희가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미지수를 잡고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미지수의 범위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체크포인트로 잡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 먼저 그리고 3분 잡겠습니다.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삼각형 APS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삼각형 AQR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S2에서 S1을 뺀 거고요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체크포인트에서 잡은 닮음이랑 닮음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AP의 길이, BP의 길이를 X로 잡고 AP의 길이를 1-X로 잡겠습니다.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BP의 길이를 X, AP의 길이를 1-X라고 잡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 당연히 BQ의 길이는 2분의 1X가 되고요. 그래서 삼각형 APS랑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고요. 그러면 지금 닮음비가 어떻게 되나요? 이효재 선생님, 닮음비가 어떻게 되나요? 1-X대 네. 네. 이게 닮음비가 돼서 넓이의 비를 바로 구하겠습니다. 넓이의 비는 1-X의 제곱대 1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삼각형 APS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그 다음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문제에서 24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S1의 넓이는 24 곱하기 1-X의 제곱이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삼각형 AQR이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BC도 마찬가지로 닮음이기 때문에 이때 닮음비는 유주 선생님 1-1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넓이의 비가
1-2분의 1x 의 제곱 대 1이 돼서, 얘도 문제에서 저희가 AQR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2,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문제에서 24라고 했기 때문에 S2의 넓이는 24 곱하기 1-2분의 1 x의 제곱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S2 빼기 S1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 24 24에 1-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4에 1-x의 제곱이 되고요. 24로 묶은 다음 전개하겠습니다. 전개하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. 자,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. 24에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. 자,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미지수 x를 잡았을 때 x의 범위가 중요한데요. 당연히 x는 길이니까 0보단 커야 되고요. 그리고 전체 길이를 1로 봤기 때문에 1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. 이거 빼먹어서 이제 감점당한 애들이 있는데 이거 꼭 빼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요. 24에 자, 이거 전개해 주면 자,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꼭지점 찾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9분의 4 빼기 9분의 여기서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돼서 마이너스 9분의 4는 앞에 있는 18과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.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x가 3분의 2일 때 넓이의 최대값 8이 나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